트위터 첫 지휘 장면을 트위터에 올려주세요. 많은 분들 도전하고 계신데요. 미리 찍으신 분은 안타깝습니다. 당첨이 안 되시겠습니다. 지휘 나와야 찍으셔야 됩니다. 자, 박지서, 박수범. 참았으니 이거 지금부터 이제 특별히 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박수범이요. 그렇죠. 예. 아, 경기가 괜찮았는데 너무 내가 들떠서 패했다라는 생각에 지금 약간 후회스럽겠죠. 네. 뭐 잊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두 경기 남은 거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지혁 코치가 아마 그렇게 흥분한 박수범을 잘 달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경기가 될지 보겠습니다. 직접 승부를 가려보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글라디에이터 먼저 박주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곳이에요. 흰색 테란 이에 맞서는 박수범. 자, 1경기 박주 선수가 나한타전 끝에 오늘 뭐 진짜 나한타전 그리고 반전에 반전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앞경기도 그랬습니다. 결국은 박지수의 승으로 끝났어요. 일단 뭐 여기서 이제 승자는 그 2차전에서 김윤환 선수를 만나게 되었죠. 예, 근데 김윤환 선수가 박수범 선수가 올라오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박수범에게는 비공식 포함 3-1로 앞서 있고 박지수 선수한테는 예, 비공식 점 포함은 4-1로 앞서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뭐 박지수 선수가 올라와도 뭐 괜찮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그 토스전이 세니까 박수범 선수를 좀 더 바랄 수는 있겠고요. 이번 경기는 선수들이 과연 어떤 막 정찰해서 상대편의 위치를 네. 모은다거나 하겠습니다만 뭐 준비된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아무래도 4인용 맵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 생더블도 가능하죠. 바로 그런 뭐 그런 역대로 4인용 맵에서는 가장 성공만 한다면 가장 좋은 빌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시작이 지금으로서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네요. 박지수 선수. 네, 근데 뭐 박지수 선수는 아무래도 그 맵이 더 역언덕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토스가 강하게 질러찌르기 뭐 이런 거를 할 때 좀 난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 배럭스까지 확보를 하는 모습이죠. 최소한 네. 1세트에서는 어쨌든 초반 시작 빌드에 있어서는 사실 어쨌든 안마다 멀티가 미세하게나마 빨랐던 박지수 선수가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대각선 거리에 이런 그 막더블의 상황 뭐 전진 배럭스가 아니라서 상당히 좀 박수범 선수가 출발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마침 대각이 나서 뭐 1경기는 뭐 그리고 FD 그런 거 머린 오머린이었던가요? 하고 뭐 원벌처 탱크 갔을 때 뭐 질러 드래곤 초반에 그 머린 주면서 머린 벌처 내주면서 바꿨기 때문에 그런 면도 박지수 선수 좀 괜찮았었죠. 네. 그리고 스타리그 스타골의 지령 첫 번째 당첨되신 분 축하드리고요. 2등 하신 분은 이렇게 글 올리셨네. 2등은 아무것도 없나요? 황신의 가호를 받은 건데. 죄송합니다. 네. 2등은 1등만 그, 드립니다. 2등은 대신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연민의 감정과 사랑을 받죠. 네. 네. 2등은 많은 의미에서 3등부터 그 이하 사람들에게까지 그 어떤 동질감 같은 네, 이런 걸 좀 형성해주기 때문에 네. 네. 1등은 축하드립니다 한마디였는데요. 2등 되신 분은 엄의원에 네, 이 얘기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네. 네, 정리의 말씀 많이 들으셨습니까 좀. 야, 이게 정찰이 상당히 늦게 어쨌든 발견을 하겠네요. 네, 박지수 선수가 네. 새로 방향을 보냈다가 또 뭐 센터까지 경유를 하면서 바로 대각선으로. 야, 이거는 예, 일단 출발이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예. 아 근데 이게 예 지금으로서는 예. 왜냐하면 원래 센터블 하고 나서 그렇죠. 예. 센터블 상대로 투팩이 무서운 건 아니거든요. 물론 박지수 선수의 투팩이 좀 그러니까, 남다를 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예. 투팩보다는 예, 빠르게 오는 어떤 치즈러시가 사실 무서운 건데 그거는 아니에요. 일단 하지만 투팩이라는 그러니까, 변수는 그렇죠, 물론 예. 남아 있습니다. 예, 투팩의 달인 박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박지수 선수도 투팩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아씨 대각인데 대각 아 그냥 생더블 했어라 아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뭐 대각이냐 아니면 뭐 가로세로냐 뭐 경험이 별거 없거든. 박지수 그냥 몰아붙이는 거죠. 밀어붙여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아, 이거는 글쎄요. 이제 간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박지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주고 투게이트 상태에서 로보틱스 뭐 이런 형태의 옵저버 이렇게 흘러가기를 좀 바랄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직감을 하고 만약에 이걸 눈치를 챈다고 했을 때는 뭐 게이트웨이를 4게이트까지 늘려버리라든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주면 이제 박지 선수가 좀 난감할 수는 있어요. 자, 대각이니 박수원도 마음을 조금 놓기를 바랄 겁니다. 박지수는요. 곧 이제 공격 편대가 공격 대응이 완성되거든요. 야, 박지수 선수 이건 한칼 승부하려는 것 같은데 일격이도 잡았겠다. 네. 네, 그래서 최대한 앞마당 멀티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지금 정찰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네, 전방 배치된 모습이죠. 자, 마인 개발은 벌써 끝났고요. 자, 언제쯤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에이, 설마 들어가겠습니까? 네. 아, 요거만 보고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약간 갸웃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이거는 FD 원팩 멀티 이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브랜드가 박지수거든요. 야, 그나마 좋은 네, 수는 리버일 수가 있겠는데 아, 무난한 옵저버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네, 뭐 대각으로 갈 때는 뭐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좀 오히려 세로나 가로에 비해서는 좀 오히려 덜한 예, 그 지형을 이제 거쳐 가야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언덕 지형이 오락내리락하는 지형이 좀 많다 보니까 드래곤들이 좀 전방 배치되어 있으면은 테란의 진군을 늦추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런 그 플레이에 대해서 지금 옵저버가 없이 바로 그 다크 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 야, 이거 원래는 조금씩 전진을 어떤 늦춘다든가 옵저버 효과를 보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순간에 조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출발했어요. 벌써 이제 공격 시작됐습니다. 금방 예. 끝나요. 누가 물론 이기는? 마인에만 데미지를 받지 않... 아, 이거 바로 빠른 아비터. 야, 이거 조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네, 즉 갑니다. 벌써 맵 중앙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맵 중앙까지 지났어요. 아, 전부 예. 수비 대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시간을 늦추지 않고 있어요. 늦추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박수범이 예. 저런 형태로 플레이라면은 드래곤들을 아, 좀 전진 배치 시켜갖고 진출로 쪽을 조여놓는다든지 이런 시즈 모드. 좀... 네, 시즈 모드 되면 아 뭐야 또 뚝배기야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이제 아니, 시즈... 마인 조심해야 돼요. 드래곤 마인 조심해야 돼요. 시즈 모드를 아니 드래곤이 희생은 했지만 굉장히 다수의 마인을 드래곤 하나 밀어 네. 넣어갖고 확 제거해가지고 벌처의 소극과 마인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지금 시즈 모드가 상당히 됐는데 예. 그럼 마인이 아마 지금 야, 맞는데요? 예. 근데 옵저버가 없다는 측면이 지금 나름 이 시즈 모드 예. 투팩이 위력을 달려들어 지금 아니 자 마인 계속 박으면서 그래야 다템 수비도 됩니다. 다템 수비 됩니다. 다템 탱크 쪽으로 가서 같이 죽어. 아 뒤쪽에 병력은 별로 예. 없거든요. 어쨌든 얼굴이 약간 이그러져서 예. 앞마당에 넥서스가 날아가지 않는 가운데 지금 다크 효과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예 분명히 아비터가 나오면서 다시 전세 역전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예. 3기지까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예 그런 상황에서 피식 웃을 수 있는 야 진짜 저 기백 네 오 예 어쨌든 뭐 이거는 막혔습니다. 지금 박지 선수의 투팩은 네, 사실상 막혔다라고 네. 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벌처가 완전 뭐 마인으로 해가지고 뭐 드래곤 끌고 갖고 일부 초대박을 낸다든지 이런 그림 안 나오면은 되게 어려워졌죠 지금. 예. 박지수 계속 칩니다만은 글쎄요 요 턴이 예. 넘어가면 바로 이제 뭐 이거 뚫고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도라고요. 이런 어떤 상황이 옵저버가 없기 때문에 마인의 효과가 최대 변수였고. 또 상대적으로 이 박수범 선수 입장에서 다크 효과를 봤어야 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마인 대박 같은 게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 그렇죠. 예, 막혔죠. 예. 예,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주도권 자체는 박수범 선수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박수범 선수가 아주 큰 실수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예, 예. 실수 나오네요. 네, 이런 실수 뭐 큰 실수까지는 아니니까 예. 예, 근데 어쨌든 야, 이 추가 몰래 멀티 또한 지금으로서 당장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팍조차 안 되고 있죠. 박지수 앞마당 돌아갈 때쯤 되면 이제 세계가 팽팽 돌아갈 겁니다. 박수범 우리 앞서 보신 것처럼 박수범이 그렇게 뭐 참을성이 많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아, 옵저버가 뭐 나오기 전에 일단 한번 가봅니다. 뭐 있나? 투팩 자체가 워낙 그 예, 가난하고 올인 성향이 좀 짙다 보니까 뒤늦게 멀티를 따라가긴 했지만
예, 이제 옵저버도 나오고 아비토까지 갖춰지는 시점에서 저 짜투리 같은 어떤 그 미네랄 멀티를 지켜낼 수 있을지는 이게 의문인 게 너무 열려 있거든요. 네, 지역이 먹어봐야 별거 없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미네랄이 넘치면은 벌처를 활용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팩토리가 완전 많아야 예, 일부 팩토리에서는 시스템들을 생산해 주면서 나머지 예, 애들 난달린 데서 벌처 생산해가지고 걔들로 활약하고 이런 그림이 이제 되는 건데 기반 시설을 늘리는 데만 해도 테란이 개수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미네랄 멀티 추가 먹는 거는 지금 타이밍에 토스가 별다른 부담이 아니에요. 예. 아마 이 지역을 본 순간 조금 예, 박지수 선수가 본인도 느껴요. 아 경기 어렵게 됐다. 예, 그렇죠. 예. 또 다시 또 픽하고 또 웃고 있습니다. 예, 화면 안 잡아서 그렇지 또 희죽 뭐라 해야 되죠? 이죽 하고 웃었을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이제 썩소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뭐 의태어 같은 걸로 한번 표현해보고자. 자 병력 전진 배치제 뭐 아비터 옵저버 기다리고 기다리던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네. 박수범이 즐길 차례예요. 사실상 투팩을 통해서 뭔가 암마나 넥서스를 날린다든가 그게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풀오브 피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애초에 막더블을 시작했던 이 박수범 선수 자신의 성향 이거 살린다면 앞서서는 좀 스피릿이 예, 조금 이 약간 무모했지만 지금은 해도 돼요 사실. 근데 온리 드래곤으로 뒤집어가면은 또 비슷한 결과 나올 네. 수 있고요. 스피릿부터 시작해서 네. 네. 바람질러 타고 같이 가면은 사실상 이거는 본인도 본인도 네. 아 1세트에서 내가 하고도도 멋있겠지만 네. 이제는 기분 내는 거예요. 야 이게 스피릿 네. 박이 될 것인가 아니면 꼭 박이 될 것인가. 가야죠. 네. 이번에는 확률 높아요. 벌쳐도 네. 없어요. 네 이거는 뭐 뚫립니다 네. 무조건. 네. 박진 선수가 굉장히 쿨하기 때문에 네, 상경기가 남아 있고 이거는 빠른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 지지. 자신의 수가 막혔기 때문에 쿨합니다. 더 끌 필요 없어요. 네 뭐. 대각선이라는 방향과 더불어서 애초에 막더블